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전남에서 소방 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119로 신고가 이어집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허위 신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이럴 땐 힘이 쭉 빠집니다. 허위 신고나 원인 신고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정작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날이 새면 화재 신고가 늘어납니다. 하루걸러 야근 그리고 이어지는 주간 근무. 3조 2교대 근무 체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상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방식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현재 3조 2교대로 되어 있는 근무 규칙과 달리 3교대로 근무 방법을 규정해 휴무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대 근무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공무원 근무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소방공무원 규칙에 위배된다며 근무 방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일단 만족한다며 오늘도 묵묵히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